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국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럴 때 영어로 말하기, 이런 상황에서는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가 하는 동영상 시리즈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Reporting a Missing Item입니다. Missing Item은 잃어버린 분실물이라고 그러죠. 분실물을 갖다가 신고하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제일 많이 분실하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요즘 휴대폰 분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휴대폰. 그래서 공원에서 또는 식당에 갖다 놓고 안 가져오거나, 이렇게 휴대폰 같은 걸 분실하는 경우가 많고, 또는 어디에서 지하철 타고 가방을 위에다 올려놨는데, 선반에 올려놨는데, 깜빡하고, 내릴 때 바빠서 뛰어나오다 보니까 그걸 잃어버릴 수도 있죠. 이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또 자동차 키를 어디다 놨는가 맨날 야, 내 자동차 열쇠 어디 있어? 이렇게 집안에서 찾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생활하다가 분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 잃어버린 것을 갖다가 우선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할수 있어야죠. 또는 누구한테 보고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보고를 하면은 경찰서에 보고를 했다고 합시다. 보고했다고 그러면 그 경찰이 물어보겠죠. 그건 어떻게 생긴 거냐? 휴대폰? 어떤 휴대폰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삼성 갤럭시 10이다 이렇게 브랜드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건 하얀색이다 또는 뭐 검정색이다 이렇게 색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걸 영어로 describe 한다고 그러죠. 그 missing item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옆에 벤치에 보니까 휴대폰이 하나 있는데 아무도 그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아, 저거 누가 놓고 갔구나. 그럼 이제 사실은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놔두는 겁니다. 잃어버린 사람이 나중에 그걸 기억하고 와서 찾아가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혹시 뭐 나쁜 사람이 그걸 가져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가지고, 그걸 주워가지고, 어디에? 경찰서, 부근에 있는 경찰서 파출소 같은 데 갖다 주거나, 또는 거기에 분실물 신고센터가 있으면, 예를 들어 큰 어린이 놀이공원이랄지, 그 다음에 뭐 백화점이랄지 이렇게 큰 공공장소에 사람이 많이 있는 공공장소에는 분실물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잃어버리면은 거기 가서 물어보고 찾는 그 다음에 뭘 자기가 뭘 발견했으면은 거기다 신고하는 그런 분실물 신고센터가 있는데 그걸 영어로 lost and found라고 합니다. lost는 lose 잊어먹다의 과거분사형이죠. lost And found. Found는 find의 과거 분사, 과거. 찾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잃어버리고 찾는 것. 그러니까 분실물 신고센터를 갖다 영어로는 그냥 lost and found라고 그러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디 공원에 가서 나기 분실물 센터가 어딘지를 알고 싶으면은 could you tell me where the lost and found is?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럼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이런 분실물에 관한 신고하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보고하고 하는 그런데 필요한 영어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것을 내가 뭘 잊어먹었다고 그러면 현재 완료형을 쓰는데 현재 완료형에 대한 문법이랄지. 그 다음에 태그 퀘스천 있죠? 태그 퀘스천. 태그는 뭡니까? 꼬리표입니다. 꼬리표. 네임 태그. 명찰. 명찰. 그 다음에 프라이스 태그. 가격표. 태그라고 그러는데, 어떤 것을 얘기한 다음에 끝에다 간단히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You are a student. You are a student. 너 학생이지? Aren't you? 안 그래? 이렇게 끝에 짧게 물어보는 그 질문을 태그 퀘스천이라고 하는데 태그 퀘스천이 이런 미싱 아이템을 리포트할 때 많이 쓰일 수가 있어서 그것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워밍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워밍업. 이건 이제 커먼 퀘스천이라는 것은
분실을 했다고 그러면은 내가 뭘 분실을 했다고 그러죠? 또는 분실물을 갖다가 내가 뭘 분실했는가 하는 걸 다른 사람들이 혹시 그걸 보았는가를 알지. 분실물과 관련된 그런 일상적인 그런 퀘스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Have you seen my phone? 아, 내 전화 봤어? 내 전화 봤어? Have you seen my phone? 내 전화 봤어? You haven't seen my dog. 내개못 봤지? 내 강아지나 내개못 봤지? Haven't seen이니까. Have you? 이게 태국에서입니다. Have you? You haven't seen my dog. 나내 강아지 못 봤지? Have you? 봤어? 이렇게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Do you know where my wallet is? 내 지갑 어디 있는지 알아? 내 지갑이 어디 있는지 알아? Do you know where my wallet is? 내 지갑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 그 다음에 What does it look like? 그거 어떻게 생겼는데?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 이 말이죠. 뭘 잃어먹었다고 그러면은 I lost my bag. 그러면 What does it look like? 어떻게 생겼는데? It's a big bag and black. And there are books inside. 그 안에 책이 있고 뭐 이런 이렇게 모양이 어떤가를 갖다 설명을 하는 거죠. Is it old or new? 그거 새 거야, 헌 거야? 새 거야, 헌 거야? 이제 아까 온 것은 이게 brand new. 아주 산지 얼마 안된 그런 새 것이면은 더 아까웠겠죠. 이제 다 낡아서 내버려도 뭐 상관이 없는 것 같으면은 이렇게 신경을 덜 써도 괜찮을 것입니다. Where 또는 when did you last see it? 마지막에 그걸 본 장소가 어디야? 뭐 where하고 본 때가 언제야? 그럼 when 그럽니다. Where did you last see it? 너 마지막 그걸 본 곳이 어디야? When did you last see it? 너 마지막 그걸 본 때가 언제야? 어젯밤에 마지막 봐서 지난주에 보고 지금 계속 일주일 안본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Have you checked the basement? 너 지하에 체크해봤어? 너 지하에 체크해봤어? 지하실에 또는 지하에 체크해봤어? 다음, has anyone turned it in? 이건 하나의 수건데요. Turned it in은 뭘 잃어버린 것을 어떤 사람이 갖다 놓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피팅룸에서 옷을 갈아입고 거기에다가 지갑을 빼놓고 옷 갈아입다가 지갑을 놓고 옷을 갈아입고는 그냥 나왔는데 지갑을 누가 혹시 찾았다고 여기서 누가 지갑 놓고 갔어요고 그 상점 백화점에 그 상점에 주인한테 갖다 주거나 또는 로스트 앤 파운드에 갖다 주거나 이렇게 할수 있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가서 그 종업원한테 물어보죠. Has anyone turned it in? 누가 이거 갖고 온 사람 없어요? 가져다 놓은 사람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건 아주 유용어니까 외우십시오. Turned it in. Has anyone turned it in? 이건 그냥 문장 전체로 외우시면 됩니다. Has anyone turned it in? Has anyone turned it in? 이건 아주 유용한 수거니까 외두십시오. 그 다음에 You didn't leave at school, did you? You didn't leave at school. 너 학교에다 놓고 온건 아니지? 그래? Did you는 이제 그래? 이렇게 뭐 앞에 부정문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 you didn't leave at school. 너 학교에 놓고 오지 않았지? 그러면 태그 퀘스천은 긍정으로 물어봅니다. 놓고 왔어? 이렇게 해요. 만약에 you left it at school. 너그 학교에다 놓았지?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부정으로 물어야지. 안 그래? 뭐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is it valuable? 너 그거 비싼 거야? 값이 많이 나가는 거야? 이렇게 대화를 할때 이런 lost item, 분실물과 관련된 대화를 할때 가장 많이 쓰는 대표적인 그런 질문들을 갖다가 좀 모아본 겁니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Have you seen my phone? Have you seen my phone?
You haven't seen my dog, have you? Have you? 하고 끝에를 올려야 됩니다. You haven't seen my dog, have you? 'Do you know where my wallet is? 여기는 wallet을 좀 강조해야 되겠죠? 제가 지금 중요한 게 wallet이니까 Do you know where my wallet is? 이렇게 wallet을 강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What does it look like? What does it look like? Is it old or new? Is it old or new? 라스트 시트 갖다가 발음할 때는 연이어서 발음하면은 Did you last see it? Last see it? Last see it? 이런 식이 되겠죠? Last see it 이렇게 또박또박하게 발음을 않고요. Last see it, last see it 이렇게 연음으로. Have you checked the basement? 예를 들어서 거실 같으면 Have you checked the living room? 침실 같으면 Have you checked the bedroom? 지하실 같으면 Have you checked the basement? Has anyone turned it in? 이건 왜라고 그랬죠? Has anyone turned it in? 이선 이제 자기가 잃어버린 그 물품을 얘기합니다. I lost my key. Has anyone turned it in? 이런 식으로요. 자, Has anyone turned it in? 이건 중요하니까 외우십시오. You didn't leave it at school, did you? You didn't leave it at school, did you? Is it valuable? Is it valuable? 네, 이거 여러분이 여러분 read aloud 다 아는 내용을 잘 아는 분은 그냥 스킵하시고요. 스킵하시고 내용을 조금 더 연습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여러 번 read aloud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큰 소리 읽을 때 지금 제가 네이티브 스피커를 흉내내서 지금 했죠. 여러분도 그 네이티브 스피커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Have you seen my phone? 하면 이제 이거 보고 얘기를 했으면 그다음에 이제 눈 감고 하면 됩니다. Have you seen my phone? Have you seen my phone? 그리고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죠. 자기가 누구한테 Have you seen my phone? 이렇게 하는 것처럼요. You haven't seen my dog, have you? 그럼 이걸 그렇게 보았으면은 그 다음에는 눈 감고 해야 됩니다. You haven't seen my dog, have you?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걸 외울 수 있도록 하시면요. 특히 Has anyone turned it in? 같이 지금까지 별로 아마 여러분이 사용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수거니까요. Has anyone turned it in? 이런 건 틀림없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asking about a missing item, missing item, informal. 좀뭐 가까운 사람하고 얘기할 때 격식을 많이 차리지 않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다이얼로그는 언제나 파트너하고 같이 연습을 하면 좋다고 그랬죠. 파트너하고 롤플레이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Hey, mom. 어이, 엄마. Have you seen my glass? 내 안경 봤어? 어이, 엄마, 내 안경 보았어? Yes, they are on the kitchen table. 부엌 식탁에 있다. 부엌 식탁에 있다. 또는 부엌에 그 테이블에 있다. 테이블. 또 이건 세 개가 지금 따로따로 나눠진 겁니다. 두 문장으로 된 짧은 다이얼로그입니다. 켈리, 켈리야, 켈리를 부른 거죠? 켈리, 켈리야, Do you know where my car keys? Car keys are?
내 자동차 열쇠들이 어디 있는지 알아? 자동차 열쇠가 하나가 아니라 뭐 이것저것 열쇠에 꾸러미가 있는가 보죠. 카 키스. 켈리야, 켈리, 켈리 그래서 켈리야. 한국말로는 켈리 않고 켈리야 그래서 켈리야. Do you know where my car is? 내 자동차 열쇠 어디 있는지 알아? Nope. Nope는 no. No를 갖다가 얘기하는 한 방법입니다. Nope. 몰라, 몰라. Check your pocket. 네 주머니 살펴봐. 네 주머니 살펴봐. 네 주머니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 You haven't seen my phone. 너내 전화번호, 내 전화 못 봤지? 너 전화 못 봤지? Have you? 봤어? 너내 전화 못 봤지? 봤어? It's on your desk. 네 책상 위에 있어. It's on your desk. 네 책상 위에 있어. 이제 뭘로 갔? 안 봤으면은 no 하면 되겠죠? I haven't seen it. I haven't seen it. 그본적 없어. 뭐 이렇게 하겠죠. 자, 그럼 한번 따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ey, mom. 엄마 부를 때 그렇게 합니다. Hey, mom. Have you seen my glasses? Hey, mom. Have you seen my glasses? Yes, they are on the kitchen table. Yes, they are on the kitchen table. They are on the kitchen table. 갖다 there. 줄이죠? There on the kitchen table. Next. Kelly, do you know where my car keys are? Kelly, do you know where my keys are? Nope. Check your pockets. Nope, check your pockets. You haven't seen my phone, have you? You haven't seen my phone, have you? It's on your desk. It's on your desk. 됐죠? 그러면 자 파트너하고 연습하는 걸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A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B를 해보십시오. 자, 점. Hey mom, have you seen my glasses? Kelly, do you know where my keys are? Car keys are? You haven't seen my phone, have you? Yeah, it's on your desk. 하셨죠? 그러면 여러분이 A를 해보십시오. 제가 B를 해보겠습니다. 자, A, start. Yes, they are on the kitchen table. Nope. Check your pockets. It's on your desk. 됐죠? 네. 아주 간편하고 짧은 그런 다이아로그였습니다. 다음에 reporting missing item, 분실물을 이렇게 신고할 때 이건 formal, 아주 격식을 갖춰 제대로 하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끼리 하는 게 아니고요. 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I left my wallet in the fitting room. Has anyone turned in it? 나왔죠? Has anyone turned in it? 아까 외운 겁니다. Has anyone turned in it? I left my wallet in the fitting room. 옷 입어보는 데 있죠? 백화점 가면은 옷 입어보는 데, 저, 옷 파는 데 가면은, 그걸 fitting room이라고 합니다. 옷 입어보는 그 방에 I left my wallet. 네, 지갑을 놓고 왔습니다. Has anyone turned in it? 그 누가 가져온 사람 있는가요? 그러니까 I'm afraid not. I'm afraid not은 내가 뭐 두렵습니다. 뭐 그것이 아니라 그냥 I'm sorry를 일상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I'm sorry. I'm afraid not.
I'm sorry나 같은 의미입니다. 아, 미안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게 가져온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지금 미안하게 생각할 때 I'm afraid not. 그렇게. You can check the lost and found. 자, 분실물 신고소에 가보시죠. 분실물 신고소에 가보시죠. 왜냐면 거기에 상점 점원이 아니고 그 백화점에 있는 분실물 신고센터에 갖다 놓았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다음, Excuse me, I think I left my credit card in your machine a minute ago, 불과 1분 전에, a minute ago, 1분, 딱 1분이 아니라 조금 전에 할 때, a minute ago, 그럽니다. Excuse me,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I think I left my credit card. 내 신용카드를 in your machine a minute ago. 조금 전에, 당신 기계라는 것은, 자, 신용카드를 내면 요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컴퓨터가 있어서 모니터가 있고 그 옆에 신용카드를 꽂는 데가 있죠? 신용카드를 꽂고, 그 다음에 계산하는데, 그냥 그 신용카드를 받고 와야 되는데, 주인도 정신이 없고, 자기도 정신이 없어서 그냥 바쁜 일 때문에 나가고, 밖에 나가서 뭘 다시 쓰려고 생각하니까 없으면은, 이제, 아, 내가 거기다 놓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는 요즘은 신용카드 그 기계가 손으로 들고 다니는 게 있죠? 백화점 가면은.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들고 체크하는 그런 기계도 있습니다. 머신이. 거기에다가 주워놓고는 회수 안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Excuse me, I think I left my card, credit card in your machine. Machine a minute ago. Yes, you did. 예, 그랬습니다. Here you go. 여기 있습니다. Here you go. 여기 있습니다. 하고 자기 카드를 돌려줍니다. Yes, you did.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Where can I report a missing item? 나 분실물로 어디에 신고해야 되나요? Where can I report a missing item? I lost something valuable. Something valuable. 뭔가 가치 있는 고가의 물품을 잃어버렸습니다. 고가의 물품을 잃어버렸습니다. 또는 고가가 아니고 값은 작더라도 자기한테 소중하게 생각이 되는 물품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기 애인이 특별히 만난 지 100일 됐다고 준 그런 선물인데. 그, 뭐, 값이 엄청나게 비싼 건 아니지만은 자기한테 아주 소중할 수 있죠? 그럼 그건 심적인 가치가 있는 겁니다. 돈으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자, go to the information desk on the second floor. 2층에 있는 안에서, information desk는 안내하는 데죠? 그러니까 이렇게 lost and found가 따로 있는 데도 있고, Lost and Found가 따로 없으면은 그 안내 데스크에 가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또 자기가 어디서 찾은 물건을 갖다가 Lost and Found가 없는 그런 경우에는 안내 데스크에다 갖다 줄 수도 있고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I left my wallet in the fitting room. Has anyone turned it in? 따로따로 떼지 마시고, has anyone turned it in? Turned it in, turned it in. 아십시오? Turned it in? Has anyone turned it in? I'm afraid not. You can check the lost and found. I'm afraid not. You can check the lost and found. Excuse me. I think I left my credit card in your machine a minute ago. So, 이렇게 문장이 길 때는 가운데 어디를 끊어서 연습해야 되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Excuse me는 한번 끝난 문장이니까 물론 거기서 쉬어야 되고요. Excuse me. 그 다음에 I think I left my credit card. 거기까지는 우선 할수 있죠. I think I left my credit card.
그 다음에 in your machine a minute ago 이렇게 참 카드 다음에 잠깐 쉬는 것처럼 하고 I think I left my card, credit card in your machine a minute ago 이렇게 예. 그러니까 영어를 할 때는 중요한 게 어떤 스트레스 어디에 강세를 둬야 되는가 그 다음에 어디를 빨리 말하고 어디 천천히 말해야 되는가 특히 어디에서 잠깐 완전히 쉬고 또는 잠깐 쉬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Excuse me, 이거는 완전히 쉬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I think I left my credit card. 여기는 잠깐 쉬고 in your machine a minute ago.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Yes, you did. Here you go. Yes, you did. Here you go. 자. Where can I report a missing item? I lost something valuable. Where can I report a missing item? I lost something valuable. 'Go to the information desk on the second floor. 'Go to the information desk on the second floor. 자, 파트너하고 롤플레이를 해가면서 연습하는 걸 연습하겠습니다. 제가 A 역할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B 역할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친구랄지 가족이랄지 파트너를 정해서 이렇게 둘이 함께 이렇게 다이어로그를 공부하시면은 리스닝 스킬하고 그 다음에 스피킹 스킬을 동시에 하고 중요한 건 둘이 같이 하면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으니까 이렇게 파트너를 찾아서 둘수 있으면 하십시오. 뭐 도저히 파트너가 없다면 할수 없으면 자기가 북치고 장구치고 할수 있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A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B를 맡아보십시오. 자. I left my wallet in the fitting room. Has anyone turned it in? Lost and found, 했습니까? 네. Excuse me, I think I left my credit card in your machine a minute ago. Where can I report a missing item? I lost something valuable. 네. 이제 롤을 역할을 바꿔서 제가 B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A를 해보십시오. 자, A, start. I'm afraid not. You can check the lost and found. Yes, you did. Here you go. Go to the information desk on the second floor. 됐죠? 다음 다이얼로그는 reporting a found item. 어디 가보니까 분실물이 있어서 자기가 분실물을 가지고 신고를 하는 것이죠. 내용을 보겠습니다. Excuse me. 실례합니다. I found this necklace outside on the sidewalk. 도보 있죠? sidewalk. 걸어다니는 그 길. outside. 밖에 그 도보에서 자, 이 목걸이를 I found. 내가 발견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걸 주겠죠? 해주니까 thank you. 감사합니다. I'll put it in our lost and found drawer. 우리 분실물 서랍에 들어오는 서랍이죠. 분실물을 넣어두는 거기에 분실물 보관하는 곳에 이걸 넣어두겠습니다. 그다음에 B는 이제 다른 상황입니다. The customer before me. The customer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계산을 할 때, 조금 전에 사람이 계산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계산할 수도 있죠. 계산할 수 있는데, customer before me, 앞에, 내 앞에 계산한 사람이, left is debit, debit card, 직불 카드예요. 직불 카드, in the machine. 여기다 카드를 꽂고, 그냥 갔어요. 카드를 꽂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oh no, thanks so much for returning it. 저런, oh no, 저런, thank you for so much for returning it. 그걸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저희가, 리포트 할 때는, A가 하는 그런, 대화를 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Excuse me. 쉽죠? Excuse me. 자, I found this necklace outside on the sidewalk. 땡큐. I'll put it in our lost and found drawer. 'And the customer before me left his debit card in the machine. 'Oh no, thank you so much for returning it.' 그렇죠? 자, 제가 B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A를 해보십시오. 자, A, start. 'Thank you. I'll put it in our lost and found drawer.' 'Oh no. Thank you for so much for returning it.' 네, 다음. 이제 문법적인 걸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lost and found 관련된 문법적인데 우선 asking about a missing item. 어떤 분실물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대개 present perfect, 현재 완료. 왜 그러냐면은 현재 완료, 어떤 분실을 했다고 그러면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서 쭉 언젠가 잊어먹어갖고 현재 없는 것이니까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 현재도 뭐 잊어먹는 것이 아니라 과거 언제부터 현재까지 해서 완료가 잊어먹은 게된 것이죠. 그래서 현재 완료를 쓰는데 현재 완료는 has나 have나 has죠. 그 다음에 주어를 쓰고 그 다음에 participle 과거 분사죠. 과거 분사. 그 다음에 object. 분사 과거 분사는 예를 들어서 동사를 갖다 형용사로 쓸때 내가 lose는 잊어먹다죠. 잊어먹다. 그런데 lost가 이제 과거 분사가죠. lost. 잃어버린 펜, lost pen은 그 lost가 뭐가 됩니까? 형용사가 되죠. 펜을 수식어는 lost pen. 그래서 이걸 분사라고 합니다. 뭔 뜻도 있고 동사 뜻도 있고 동사가 뭘로 형용사에 과를 하기 때문에 이걸 과거 분사. 그다음에 object. 어떤 물질인가를 예를 들어서 have you seen My car key. car key가 이제 object죠. 그 다음에 seen이 past participle. see, saw, seen이죠. see, saw, seen. 과거 분사. 그 다음에 have you 또는 has he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has anyone seen the stapler? 스테플러, 뭐 호치키스라고 그러죠? 스테플러라고도 하고 호치키스라고 그러는데 Has anyone seen the stapler? 누가 스테플러 봤어요? 또 Have you lost your phone again? 너또 전화 잃어버렸어? Have you lost your phone again? 너또 전화 잃어버렸어? 됐죠? 이렇게 번외 형태로 현재 완료 형태로 어떤 missing item, 분실물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문만. Have you seen my car key? Have you seen my car key? Has anyone seen the stapler? Has anyone seen the stapler? Have you lost your phone again? Again and again? 하겠죠? Have you lost your phone again?
그다음에 reporting a found item. 내가 뭘 찾았다고 얘기를 할 때, 내가 뭘 찾았다고 어디를 가지고 가면 그건 뭡니까? 과거 언젠가 내가 그걸 찾은 것이죠? 지금 가지고 가는 거니까. 이건 뭐 완료가 아니라 과거 언제 시점에 찾아. 내가 휴대폰을 과거 언제 찾았다, 그 말이죠. 그걸 갖다가, 갖다 주는 거니까요. Subject, found, object. 나는, 주어를 얘기하고, found를 쓰고, 무엇을 찾았다. 그러고 이제 필요하면 거기에 필요한, 전치사 같은 걸, 전치사나 전치사 구를 쓸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I found this wallet. 하면 됩니다. I found this wallet. 네, 이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끝나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언제 발견했는 걸 알기 위해서 on the street corner 길 모퉁이에서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또 we found your key in the parking lot. 주차장에서 당신의 키를 자동차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She found a phone in a purse. purse. 지갑에서 전화를 발견했습니다. 전화를 퍼스에다 집어넣는 것이죠. 그러면 그 문장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I found his wallet on the street corner. You found your keys in the parking lot. She found a phone in a purse. 그 다음 이건 complete dialogue, sentence building. 한번 문장을 이걸 만들어 보라는 건데요. 앞뒤 문맥을 보고 거기에 적합한 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이건 쉽지 않은 상당히 고난도의 그런 practice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 B하고 대화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yes. Someone turned it in. 아까 turned it in 했죠? Turned it in. A pair of black gloves this morning. 누군가가 오늘 아침에 검정 장갑을 가져왔습니다. 잃어버린 걸 가져서 여기다 가져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가져왔습니다. 그럼 뭐라고 물어봐야 이 대답을 할까요? Has anyone turned in a pair of black gloves this morning? 하면 되겠죠? 자, 누군가가 오늘 아침에 검정 장갑을 갖다 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yes, is it blah blah 하면 되고 no, I'm afraid not. 아닐 경우에는 그렇죠? 그 다음에 have you seen my library card? 네, 도서관 카드 봤어? 그럼 yes 하면 yes. It's on your desk. It's on your table. 그렇죠? It's on your pocket of your pants. 네, 바지, 포켓에 있어. 안 봤으면 이제 no. Nope. I am afraid not. Nope. No. I haven't seen it. I haven't seen 본 적 없어. 그 다음에 3번은 The last time I looked, it was a basement. 마지막에 내가 봤을 때 그것은 베이스먼트에 있어. 마지막에 난 그 베이스먼트에서 마지막에 그걸 봤어. 이렇게 하니까 그럼 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Have you seen it? Have you seen something? Have you seen my credit card? Have you seen my car key? Have you seen my notebook? 뭐라고 쭉 물어보면은 내가 마지막에 그 베이스먼트에서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 You haven't seen my camera, have you? 너 내 카메라 못 봤지? 안 그래? 봤어? 하면은 뭐라고 하면 Yes. Yes. 하고 이제 어디 있는가 얘기해 주면 되죠. Yes. On the kitchen, 아까 kitchen table에 뭐가 있었죠? Kitchen table. It's on your bed. 네 침대 위에 있어. 네 침대 위에 있어. 만약에 못 봤으면 뭐예요? No, I haven't seen it. 본 적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oh, thanks for returning it. 아까 turning it 했죠? Turning it in.
되돌려줘서 감사합니다. I'll put in the lost and found. 분실물 쓰는 게 다 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뭘 가지고 와서 리포트를 했을 때 하는 얘기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I found this debit card in the fitting room. fitting room에서 이 직불 카드를 발견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주면은 그 사람이 Oh, thanks for returning it. I'll put it in the lost and found. 이렇게 하겠죠? 이거 뭐 다양한 그런 문장을 만들 수가 있고, 물론 맥락에 맞아야죠. A, B가 서로 맥락에 맞아야 되니까 아무 얘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A, B가 완전한 하나의 다이얼로그,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앞에서 여러 가지 센텐스 많이 배웠죠? 익스프레션을 배웠습니다. 그걸 써가지고 한번 이 문장을 완성하는 그런 연습을 한번 파트너하고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한번 쭉 하니 예를 들어서 해드리는데요. 그거 말고도 다른 것들이 다양한 게 가능하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뭘 잃어버렸다고 그러면은 그 잃어버린 게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보겠죠. 예를 들어서 경찰에 가서 I lost my bag 그러든지 지하철 분실물 센터에 가서 I lost my bag 하든지 그러면 어떻게 생겼나 그걸 물어보라고 그러겠죠. 지하철 같으면은 언제 잊어먹었나, 무슨 차를 몇 호선을 탔나, 몇 시경에 탔나, 혹시 몇 번 칸에 탔나 그런 걸 기억하거나 물어보겠죠. 그리고 모양이었던가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것은 이렇습니다 하고 자기가 설명을 해야 되겠죠. 설명하는 몇 가지 대표적인 예들을, 이건 예들입니다. 여기 수많은 그런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s iPhone 11? iPhone 11, 10, 뭐 7, 8 계속 몇 년마다 이제 번호가 늘어나죠. 새 것이 나오면 새 번호를 붙입니다. is 뭐 삼성, Galaxy 폰이야. is LG, 뭐 LG 뭐 번호가 있겠죠. 요즘 뭐 그 번호들이 되게 많이 붙습니다만은 뭐야 하고 특정 브랜드 그 상표를 얘기하는 것이 아주 간편한 방법이죠. 상표, 어떤 상표인가를 얘기해 주면은. 그 다음에 is black and green. 이거 검정색하고 초록색이 섞여 있다. 색이 뭔 색인가? is black. or is green. is black and green. 그 다음에 they have red and white stripe. red and white stripe. 빨간 것과 하얀 stripe. 줄이 있다. 빨간 줄, 하얀 줄이 있다, 줄이 있다. 그건 뭡니까? 패턴, 모양이죠? 패턴, 패턴을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모양새를. It's circular, with a star shape sticker on it. It's circular. 그건 모양이 둥그러운데, 뭘 가지고 있냐면, with a star shape, 별표 모양의 sticker on it. 그 외에 별표 모양의 스티커가 붙었다. 동그란데 그 안에 별표 모양의 스티커가 붙었다. 모양이죠. 동그란 모양. 그 다음에 스티커, 별표 스티커 모양. 그 다음에 it says popstar on it. it says popstar on it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티셔츠에 popstar라고 써 있으면은 그 티셔츠가 말은 할 수 없죠. 그런데 티셔츠에 그렇게 써져 있다 고를 때 it says popstar on it. 거기에 popstar라고 써 있습니다. 그 텍스트 문장이 뭐라고 써 있는가 또는 글자가 뭐라고 써 있는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 it's pretty small. 그러니까 아주 작아요. 나 지갑을 잊어먹었는데 it's pretty small. 아주 조그마한 지갑이에요. 그리고 size를 얘기하는 거죠. it's very big. very big이면 잊어먹을 가능성은 적겠죠. 그 다음에 they are leather. 그 가죽이에요. 가죽. they are plastic. 플라스틱이에요. they are wooden toy, 나무 토이예요. 이런 식으로. It's brand new. 아, 이거 아주 새 거예요. I bought it yesterday. 어제 샀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먹었어요. 이건 condition, 그 조건이, 그 상태가 어떤가. 신품인지 구품인지 낡아서 내버릴 정도가 됐는지 예, 그 상태를 갖다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수없이 많이 할 수가 있죠. 수없이 많은, 예를 들어서 뭐, 저, 아이폰,
11 말고 아이폰 7도 있고 10도 있고 뭐 9도 있고 갤럭시 폰도 있고 LG 폰도 있고 뭐 수많은 그런 상표들이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색도 엄청난 다양한 색들이 있고 모양도 뭐 다양한 모양들이 있을 거죠. 그죠? 재료도 무엇도 있고 패브릭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고 글라스도 있고 뭐 플라스틱 뭐 수없이 많은 그런 재료들이 있으니까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Is an iPhone 11? Is an iPhone 11? Is black and green? Is black and green? They have red and white stripes. They have red and white stripes. It's circular with a star-shaped stick on it. It's circular with a star-shaped stick on it. It says pop star on it. It says pop star on it. It's pretty small. It's pretty small. Their leather is brand new. It's brand new. 다음에 하여튼 잃어버리는 것은 막 가치가 없는 거, 어? 중요하지 않은 거, 값이 나가거나. 자기 이 personal and monetary라는 것, monetary라는 것은 값이 비싼 겁니다. 값이 나가는 거고, personal은 개인적으로 값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아버지의 유산으로 지금 준 시계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뭐 옛날 낡은 시계니까 더몇 푼이나 가겠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부모의 유산으로 그걸 아주 값지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건 이제 개인적인 그다음에 그 심적인 그런 가치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값이라는 것은 비싸서 valuable 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심적인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It's valuable. 아, 그거 고가예요. 또는 그건 아주 소중한 거예요. 소중하다, 고가다.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it has sentimental value. sentimental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심적인, 정서적인 그런 가치가 있다.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자기 부모의 유산이라거나 어떤 애인이 만난 지 100일 기념으로 사줬다거나 그때 은반지를 갖다가 꼈거나 또는 이런 애들 장난감 파는 데 가서 그냥 5천 원짜리 그 반지를 갖다가 둘이 재미로 이렇게 쌍으로 하나씩 사서 낄 수도 있죠. 그럼 그 5천 원이 뭐큰 돈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자기는 그게 아주 의미가 있죠. 뭐 sentimental value가 있습니다. 이거 내 애인하고 쌍으로 반지를 한 건데요. 페어로 한 건데요. 뭐 그런 거지. 그다음에 they are brand new 아주 새 겁니다. I bought it just yesterday. 어제 산 것입니다. I brand new. 예를 들어서 old 같은 건 안겠죠. 왜냐면 그 old 낡아 빠졌습니다 하면은 이런 뭐 찾도 안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찾을 때 하는 얘기들은 대개 brand new라고 이렇게 합니다. It's very important to me. 그거 나한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열 자기가 어떤 서류를 잊어먹었는데 그 서류가 자기한테 아주 중요할 수 있죠. Expensive. 아주 비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It's expensive. 아주 비싼 거예요. It's my favorite one. 아, 그거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인형을 잊어먹었는데, 내가 인형이다. 뭐, 10개나 있는데, 10가지 인형이 있는데, 그 특히 내가 그 좋아하는 인형이에요. It's my favorite one. It's my brother's. 그거 내 것도 아니고 내 동생 거예요. 내 동생이 빌려줬는데 내가 이제 먹었어요. It's my brother's. They don't belong to me. belong to는 어디에 속하다고 말이죠? 나한테 속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뭐예요? 내 것이 아니야. 내 것이 아니야. I need it for work.
내가 이럴 때 써야 되는데, 이럴 때. 예를 들어, 노트북을 잊어먹었는데, 자기가 이럴 때그 노트북을 써야 되는데, 지금 이 노트북을 잊어먹었다. I can't live without it. 나 그거 없이는 못 살아. 예를 들어서, somebody lost his cat, pet. 예, 애완동물 있죠? Dog 또는 pet, cat. 요즘 뭐, 많이들 키우죠? 강아지를 키우거나, 그 다음에 고양이를 키우거나 하는데, 그걸 잃어먹었어요. I lost it. 그러면 뭐라 그래? I can't live without it. 그거 뭐다. 그 고양이 없으면 못 살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It's valuable. It has sentimental value. They are brand new. It's very important to me. It's expensive. It's my favorite one. It's my brother's. They don't belong to me. I need it for work. I can't live without it. I can't live without it. 그 다음에 태그 퀘스천. 아까 태그 퀘스천 한다고 그랬죠. 태그 퀘스천 할 때, 여기에 지금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You haven't seen my key, have you? 또, You don't know where my remote control is, do you? You aren't sitting on my phone, are you? 우선 내용을 보겠습니다. You haven't seen my key. 내 열쇠 못 봤지? 못 봤지? Haven't요? Have가 아니라 haven't. 봤어? Have you? Rising intonation. 끝에 have you? 이렇게 해야 됩니다. You don't know where the remote control. 리모컨 어디 있는지 모르지? Do you? 알아? 이렇게 앞에가 이제 부정이 됐을 때, 부정이 됐을 때 끝에 take question은 긍정으로 물어봅니다. You aren't sitting on my phone, are you? 이렇게 aren't죠. 이건 뭐냐면은 대답이 아마 no일 거라고 짐작을 하고 no라는 답을 들을 거라고 예상할 때 이렇게 태그 퀘스천입니다. 그러니까 no라는 답이 예상이 되면은 우선 부정문을 쓰고 그 다음에 긍정 태그를 붙입니다. 긍정 태그 퀘스천을 갖다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했죠? You haven't seen my key. 내 열쇠 못 봤지? 그렇죠? Have you? 봤어? 이렇게. 그건 뭐예요? 못 봤다고 얘기를 할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오는 겁니다. You don't know where my remote con is. You don't know where the remote con is. 리모컨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 알아? 그건 리모컨이 어디 있는지 아마 모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물어보는 거고요. You aren't sitting on my phone. 너내 전화 위에 앉아 있는 거 아니지? 그래? 예, 전화 위에 앉아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이아로그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You don't have extra set of keys. You don't have my extra set of keys. 어떤 자동차 열쇠가 이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도 있고 뭐세 개도 있을 수가 있죠. 그걸 extra set of keys죠. 내가 나 말고 또 엄마가 하나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동생이 하나 가질 수 있고 그걸 extra set of key라고 합니다. You don't have my extra. Don't죠. Don't니까 끝에 태그 퀘스천은 뭐라고 해요? Do you? 그래야겠죠. Do you? No, I'm sorry, I don't. 안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You haven't seen the newspaper. 신문 못 봤지? 못 봤지? 그러면 끝에 태그 퀘스천은 뭐가 돼야 돼요? Haven't가 아니라 have you 그랬죠? Have you? Have you? Yes, I have. 네, 그래 봤어. It's in the recycling bin. 그 재활용원은 bin은 상자 같은 걸 얘기해. 재활용할 때 그걸 모아두는 그 바구니 그걸 갖다가 얘기해죠. 재활용통에 있어. You aren't hiding my cigarette.
맨날 담배 피니까 담배를 갖다 감출 수도 있죠. 그러니까 you aren't hiding my cigarette. 내 담배 감춘 거 아니지? 그럼 뭐예요? aren't니까 대구 여자는 are you? 하겠죠? are you? no, I'm not. 아니야, 왜 감춰? 그렇죠? 그 다음에 you don't happen to know where my gloves are. happen to 혹시 어쩌다가 그 말이죠. 우연히 내 장갑이 어디 있는지를 갖다가 모르지? 알아? 어머, do you? do you? 어머, 되죠? Actually, I saw them in the back seat on the car. 사실은 이 자동차 뒷좌석에서 그거 발견했어. 그렇죠? 그럼 이것은 어떨게? no를 assume했을 때 그렇죠? no라는 답을 갖다가 예상어를 쓸때 이렇게 하고 만약에 yes라는 답을 예상어라면 그 반대가 됩니다. 위에 걸 내면은 you haven't seen my key, have you가 아니고 you have seen my key, you've seen이죠. you've seen my key, haven't you? 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you do know where my 이제 do는 강조할 때 you do know. 너 틀림없이 내 대문 곧 열리는지 알지? You do. 틀림없이 알지? 그러면 don't you?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you are sitting on my phone. 너내 전화 위에 앉아 있지? 앉죠? 안 그래? 앉죠? 이것은 yes를 예상하고 물어볼 때그 태그 퀘스천은 뭐가 되고요? 부정이 되고 no를 갖다가 예상할 때는 태그 퀘스천은 긍정이 된다는 것을 갖다가 한번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문장만 한번 다시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You don't have my extra set of keys. Do you? No, I'm sorry, I don't. You haven't seen the newspaper. Have you? Yes, I have. It's in the recycle bins. You aren't hiding my cigarette. Are you? No, I'm not. You don't happen to know where my gloves are. Do you? Actually, I saw them in the back seat of my car. Back seat of the car. 네, 여러분도 이걸 몇 차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몇 차례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또 컴플릿 다이아로그가 나왔는데요. 이 문맥을 보고 빈자리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다이얼로그에 빈자리를 채우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뒤에 그 문맥을 보고 그 상황을 짐작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 다양한 익스프레션도 알아야 되고 오기 때문에 상당히 복합적인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A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A, can I help you? 뭘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My vehicle was stolen last night. 어젯밤에 자동차가 없어졌습니다. 자동차를 도난당했습니다. 스톨러이니까 도난당했습니다. I see. 그래요. I see는 나는 알겠다 그 말이죠. 그래요. Can you describe it for me? 이걸 좀 어떤 장가를 또는 어떤 상황이나 또는 어떤 장가를 나한테 좀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뭐 설명을 하죠? 뭐라고? 예를 들어서, I lost it last night라고 그랬으니까, 그 차, 뭐, 브랜드를 얘기할 수 있죠? 뭐, it's a Sonata, it's a brand new Sonata, 또는, it's a black Sonata, 뭐, 이런 식으로, 또는 plate number, 그 번호가, 뭐뭐뭐시고, 이런 여러 가지 걸 describe 할수 있죠? 이거 수없이 많은 거 describe 할수 있습니다. 지금 하는 거 말고도. You haven't left it somewhere. 너그 자동차 어디 다른 데 놓고 온거 아니죠? 이제 haven't니까 뭐예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걸 예상으로 물어보는 거를 그럼 태그 퀘스천은 뭐가 돼야 돼요?
긍정이 돼야죠. Have you? Have you? You haven't left the somewhere. 어디다 차 놓고 온거 아니죠? 술 먹고 뭐 운전하다 차 놓고 온거 아니에요? Have you? 안 그렇죠? 놓고 온거 아니죠? 그래요? Have you? 그러니까 아이 그럴 리가 있냐고. No. I parked it in the parking place. 그 파킹은 내 주차장에다가 차를 받쳐놨어요. 그러니까 does anyone have keys to the car besides you? Besides you, 너 말고 다른 사람이 이 열쇠를 가진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가진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하겠죠. 만약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차를 어디로 옮겼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차 잊어먹었다고 신고하니까 그런 게 없겠죠. No, I only have the key. 나만 키를 가지고 있어요. Nobody except me has the key. 나를 제외하고는 그 키, 자동차 키를 가진 사람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this vehicle has never been stolen before. 그러면 자, 이 자동차 전에 자동차 이 전에 이 도난장 당하지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내보니까 당한 적이 없죠? 전에도 이걸 습관적으로 차를 갖다 잊어먹고 찾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전에도 이런 차를 도난장한 게 있습니까? Has never been, right? 그 끝에 is it right?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전에 차를 도난당한 적 없죠? Have you? Have you?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랬더니, okay, now, can you tell me anything else about the vehicle? 자, 차에 대해서 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럼 아까 설명했던 것 중에서 이제 뭐 빠진 게 있으면은 뭐 빠진 걸쭉 하니 차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모양에 두고 몇 년식이고, 그 다음에 브랜드가 어떻고, 뭐 색이 무슨 색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앞에 다양한 설명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런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제가 뭐좀 예를 들어서 쭉 하니 채워봤는데요. 여러분도 미싱 아이템에 대해서 하고, 이것도 어떤 파트너하고 둘이 앉아서 서로 주고받아 가면서 다양한 그런 익스프레션을 써가면서 연습을 하면은 재밌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미싱 아이템 분실물에 대해서 신고도 하고 설명도 하고 분실물을 찾아다가 주기도 하고 하는데 필요한 그런 일상생활에서 있을 법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영어로 어떻게 이걸 말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같이 공부해 보셨습니다. 그럼 요건 이제 한번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내용은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내용 이해가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실제 이 다이얼로그를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연습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동영상을 다시 플레이하고 필요할 때 임시 멈춤을 누르고 연습하고 다시 플레이하고 이렇게 쭉 하니 완전하게 이런 익스프레션들이 자기 머리에 들어오고 입에 붙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런 걸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Can I? 내가 이걸 할수 있겠는가? Describe personal item. 내 개인적인 그런 품목에 대해 설명할 수가 있겠는가? I lost my wallet 그랬는데 wallet을 지갑을 잊어먹었다는데 지갑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수 있느냐 말이죠. Is it small? Is it small? Is it brown? Is it made leather? 가죽입니까? 이런 여러 가지 디스크라이브 할수 있겠죠. 앞에 다양한 게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가? 그다음에 report missing item 잃어버린 것을 갖다가 나뭘 잊어버렸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럼 가서 뭐라고 하면 돼요 그냥 I lost죠 뭐. 또는 I left my card in the fitting room. 나 fitting room에다가 카드 놓고 왔어요. I don't know where I lost it. 어디에서 잃어버린지는 모르는데 I lost my cart. 카트 끌고 다니는 카트를 갖고 다니는데 어디다 놓고 왔는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missing 아이템을 리포트하는 거. 그다음에 ask questions about missing item. 잃어버린 물건이 어떻게 생겨? What does it look like?
What does it look like? 그랬죠? 그 어떻게 생겼어요? What does it look like? 그럼 it's a round. 동그랗다. It's a square. It's a triangle. 됐죠? It's a stick. 막대입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use the present perfect tense to ask question. 현재 완료형을 쓰라고 그랬죠? 잃어버린 게 무엇인가 물을 때는 또는 자기가 잃어버린 걸 얘기할 때는 Have you seen my car key? 이렇게 했죠? Have you seen my car? 또는 Have you seen my pet? Have you seen my dog? 그리고 use 태우 question은 Have you seen? 하면 뭐예요? Haven't you? 하고 끝에다 붙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You haven't seen my dog. 내 덕을, 내 강아지를 못 봤지? 끝에 붙일 때는 뭐예요? Have you? 이런 no라는 답을 애상하면은 부정문을 쓰고 긍정 태그 퀘스천을 하고요. yes라는 답을 기대하면은 긍정문을 쓰고 부정 태그 퀘스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은 뭐 여러분이 영어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은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그런 일이니까요. 이 내용들을 완전히 마스터해서 필요할 때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